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예전에는 알레르기를 걱정해서 돌전에 계란 흰자를 먹이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계란을 늦게 시작하면 알레르기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엄마들도 대부분 흰자든 노른자든 돌전에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유식 후기쯤 되면 아직 돌도 되지 않았는데 계란을 매일 한 개씩 먹여도 되는지 심지어 매끼 먹여도 되냐고 그렇게 묻는 엄마들이 꽤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이유식을 거부하는데 그래도 계란은 좀 먹으니까 철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계란이라도 많이 먹이면 낫지 않냐고 합니다. 오늘은 아기들에게 계란 얼마나 먹이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유식은 일찍 시작해도 늦게 시작해도 알레르기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먹어서 이상 반응이 생기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밀가루나 생선, 계란 흰자는 너무 늦게 먹이면 알레르기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너무 늦지 않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유식 초기부터 계란 노른자를 먹이고 1, 2개월 정도 문제가 없으면 흰자를 먹이는데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첨가하기 시작할 때는 이상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주다가 서서히 양을 늘려가고 흰자든 노른자든 돌 전에 먹입니다. 완전히 익혀서 체에 쳐서 주다가 연두부 정도 굵기로 죽을 먹게 되면 계란 지단을 잘게 다져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7, 8개월 중기 이유식으로 2, 3mm 정도로 다진 계란 지단 플레이크를 죽에 뿌려주거나 핑거푸드 아니면 계란찜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또 9 내지 11개월 후기 이유식 때는 소고기 계란밥이나 양송이 계란밥 같은 것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란은 껍질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기에게 먹일 이유식에 사용할 때는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깨끗한 바닥에서 껍질을 깨야 합니다. 또덜 익은 계란은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숙을 해서 먹여야 합니다. 간혹 완자 같은 것을 익히지 않은 날계란 노른자에 찍어서 주는 엄마도 있는데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계란을 완전히 익혀서 먹이면 계란 알레르기가 적게 생기는 이점도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여러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이라서 아기들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너무 많이 먹이는 것은 좋지 않겠죠.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서 맛이 좋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잘안 먹는 아기도 계란 노른자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계란이 성인병의 주범이란 누명은 벗었지만 그래도 적당히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란에 철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계란 속 철분은 돌 이전 아기의 장에서는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분 때문에 계란을 많이 먹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철분은 고기를 먹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에게서 받아 나온 철분이 거의 다 떨어지는 6개월부터는 철분이 풍부한 고기를 충분히 많이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기들에게 계란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요? 돌 전에는 일주일에 2개까지, 돌부터 2돌 전까지는 2, 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통 계란 1개는 단백질 식품군 30g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는 12개월부터 두돌전 아기의 경우 계란은 일주일에 60 내지 75g, 즉 2개 내지 2개 반 정도까지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란 말고도 아기에게 먹일 수 있는 단백질 음식이 고기, 가금류, 생선, 익혀서 으깬 견과류나 콩 종류, 그리고 두부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음식이라도 10번 내지 15번 주면 대부분은 먹게 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온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